당장 내일부터 사장직을 맡아. 그냥 강약 조절? 헤르메스? 와, 이럴 수가. 나도 그래. 악역 같은 것도 해보고 싶고요. 사랑이한테? 산사랑이니까. 안녕하세요, 임유나입니다. 드라마 킹덤랜드 끝까지 함께 해주셨죠? 드디어 이렇게 또 제가 열심히 촬영했던 이 킹덤랜드 드라마가 공개가 되고 또 마지막 방송까지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킹덤랜드 종영 기념으로 오랜만에 융피셜에서 무물보 이벤트를 열었었는데요. 킹덤랜드 그리고 사랑이에 관한 질문들을 많이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그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작해볼까요? 사랑, 다을, 평화, 셋이 맞춘 귀여운 곰돌이 그립톡처럼 새롭게 맞춘 물건은 있으면 말해주세요. 10개월 동안 촬영하느라 고생 많았어요. 벌써 킹덤랜드가 마지막 줄을 남기다니 아쉽네요. 앞으로 수많은 작품에서 유나 언니 만나고 싶어요. 사랑해요. 일단 너무 고마워요. 또 열심히 잘 봐주셔서. 사랑, 다을, 평화는요, 곰돌이 그립톡 말고도 그 이후로 그립톡을 진짜 많이 맞췄어요. 다을 언니가 몇 개 주고, 평화가 몇 개 주고, 제가 몇 개 주고 해서 한 거의 한 7개 했으려나? 다시 물어봐야겠다. 이 그립톡 시리즈는 제가 따로 사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킹덤랜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 한 줄 즉석 연기해주세요. 나도 그래. 나도 그래 생각나고 이거죠. 그냥 헤르메스 이거 아니야? 선사랑 임유나의 싱크로율은 어떤 것 같아요? 200%? 200%라고 합니다. 비슷한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여태까지 연기했던 캐릭터 중에서 가장 비슷한 면이 많은 것 같은 느낌? 유나 언니 차기작 계획이나 앞으로 해보고 싶은 역할 궁금해요. 혹시 계획이 있다면 스포 한마디만. 일단 차기작은 2시의 데이트의 개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촬영은 다 끝났어요. 앞으로 해보고 싶은 역할? 언젠가는 좀 악역 같은 것도 해보고 싶고요. 또 보여드리지 못한 이미지를 보여드릴 수 있는 캐릭터도 해보고 싶어요. 킹덤랜드 짱더랜드 끝까지 마지막까지 으쌰으쌰 파이팅. 짱더랜드. 아, 짱더랜드라는 것도 처음 봤네. 감사합니다. 넷플릭스 콘텐츠에서 버킷리스트가 킹덤랜드 넷플릭스 글로벌 1위였는데 버킷리스트를 이룬 소감을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버킷리스트 이룬 거 너무너무 축하해요. 다섯 글자? 우와, 이럴 수가. 진짜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비영어권 1위도 계속 꾸준히 1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뻤는데 이렇게 글로벌 1위까지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깜짝 놀라고 기뻤습니다. 말하는 대로 되는 건가 봐요. 정말 좋은 생각하고 다녔지. 감사해요. 드라마 촬영하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작품 보여주세요. 천사랑이 소녀시대에 들어오고 싶다고 하면 받아주나요? 안 받아줄 것 같아. 난 안 받아줄래. 소녀시대는 이미 멤버가 딱 있는데 천사랑은 그냥 열심히 본인의 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녀시대는 안 돼. 킹덤랜드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장면은? 와, 연기 쩔었다. 올 페메코가 완벽했다. 예쁘다 라고 생각했던 거는 진짜 그 태국 때 노란 원피스 인마스톤이라고 제가 별명을 붙였던 그 때의 모습도 좋고 밥 묶음하고 나올 때도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외적으로는 이 씬들이 기억에 남고요. 좋아하는 장면 중에서는 기자회견 씬. 사랑이가 원희에게 처음으로 좀 마음을 표현하게 되는 그런 씬인 것 같아서 기억에 많이 남고요. 좋아합니다. 바이킹 탈 때 사실 지루했다 아니다. 전설의 세상의 풍파를 많이 겪어 바이킹 쯤은 거뜬한 소시 단체차. 바이킹 탈 때 사실 피곤했다. 이제 영업이 다 끝난 후에 촬영을 해야 됐기 때문에 밤 촬영이었고 또 아침에 해 뜨기 전까지 촬영을 했기 때문에 피곤했다. 그리고 뭐 저는 재미있어 합니다. 바이킹은.
지우 도련님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고 같이 놀아주는 사랑이. 너무 장꾸 임초딩 모먼트라서 귀여웠는데요. 배우님과 촬영하면서 특히 신경 쓴 게 있을까요? 회오리 감자는 회전하면서 먹어야 한다는 멘트는 특별히 준비한 건지 갑자기 생각난 건지도 궁금해요. 우선 지우 도련님과의 촬영은 굉장히 재밌었어요. 특별히 신경 쓴 거는 뭐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어느 배우와 함께 해도 다 그 호흡과 텐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사의 합을 맞춰보는 거에 더 중점을 많이 뒀던 것 같아요. 리허설을 해보면서. 또 회오리 감자는 그냥 현장에서 소품으로 회오리 감자를 주셔가지고 몽타주의 이미지를 찍어야 되는데 그냥 웃으면서 얘기하겠다는 좀 서로 노는 그런 느낌을 주고 싶다고 하셔서 그런 대사를 하면서 촬영을 했어요. 근데 그 대사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지우 도련님께서. 이번에는 유독 사랑이가 잘 먹는 모습을 많이 본 것 같아서 엄마 마음으로 너무 보기 좋았어요. 촬영하면서 만난 음식들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다거나 맛있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그 사랑이 집에서 먹는 안주들이 맛있는 과자가 많더라고요. 저희가 촬영하면서 이렇게 집어먹고 하면서 이 과자 맛있다 해서 따로 사 먹기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기억에 나오고요. 할머니가 차려주신 밥상에서 갈비찜이라던가 그 밥상 전체가 다 반찬들이 굉장히 다 맛있었어요. 원희에게 차려주신 밥상이긴 하지만 태국 촬영 때 먹은 그 끈적국수 그 진짜 맛있더라고요. 뭐가 있었지? 먹었던 음식들? 이래놓고 집에 가면 또 생각난다. 킹드랜드 촬영 때 필름 카메라로 많이 찍었다고 하셨는데 올려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같이 보고파요. 와, 내가 얼마 전에 이 필름 카메라를 맡길라고 찾았는데 없더라고. 어디 갔지? 집 안에서 지금 실종됐어요. 얼른 찾아내야 되는데 찾으면 꼭 보여드릴게요. 삼총사의 와춤 정말 귀여웠는데 NG가 많이 없었는지 족발 족발 귀엽게 외치면서 발목 돌리는 장면 치킨랩 장면 최고. 이 와춤은 왜 이렇게 옛날 노래를 했을까라는 궁금함을 가진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거예요. 이 삼총사들은 어렸을 때부터 노래방 가면 항상 이 노래에 이렇게 춤을 추면서 놀았던 친구들인 거죠. 다으리가 결혼할 때에도 와 춤을 막 평화랑 울면서 추거든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늘 항상 얘네는 이 노래에 맞춰서 춤추었던 아이들이다. 이 와라는 곡을 고른 이유는 이 뒤에 원희를 만나는 그 장면으로 가기까지 한 번 또 상승이 되는 그런 랩 구간이 있어서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게로 치킨 와줘, 와줘는 내게로 다시 와줘였을 거예요, 원래 가사가. 근데 제가 그냥 치킨이라고 바꿔서 불렀습니다. 족발, 족발 할 때 그냥 또 생각나서 또 발목 돌리는 장면도 신나게 저의 막춤으로 췄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지후와 신발 멀리 던지기 장면에서 지후를 그냥 이겼었는데 신발 멀리 던지기 잘하는 팁. 그냥 강약 조절? 이 신발을 끝까지 신지 않고 살짝 끝에 걸쳐서 신으면서 던지면서 끝을 딱 날려주는 끝에 약간 좀 힘을 실어주는 이건 좀 설명해주기가 옆에 나타나면은 알려드릴게요. 만약 천사랑이 유나 친구였으면 잘 맞을 것 같은지 실제로 천사랑이랑 비슷한 성격의 친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 천사랑이랑 친구면 잘 맞았을 것 같아요. 근데 뭐랄까 나보다 더 열정적인 느낌? 천사랑이랑 비슷한 성격? 그럼 그 중에서는 천사랑이랑 비슷한 게 많다고 한 나이지 않을까? 다으리 같은 친구들도 있고 평화 같은 친구들도 있어요. 성격이 저도 이 삼총사처럼 돈독하게 잘 지내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천사랑이랑 비슷한 성격은 제가 하겠습니다. 천사랑이니까 배우 임윤아로서 뽑는 베스트 씬 탑3 그리고 천사랑으로서 꼽는 가장 행복했었던 씬 탑3가 궁금해요. 저는 갑파도 술 마시는 씬, 기자회견 씬, 태국 분수대 앞 씬인 것 같아요. 천사랑으로서 꼽는 행복했던 씬, 원희의 생일 축하의 씬. 그 생일 축하의 라는 전화 속에서 들은 그 축하가 굉장히 인상 깊었었던 것 같아요. 천사랑으로서는 생일을 챙겨준 원희를 시작으로 원희에 대한 마음이 열려지는 그런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생일날 겪었던 그 씬들이 다 사랑이로서는 행복했던 씬 중에 하나로 꼽힐 수 있을 것 같고요. 원희가 할머니 집에서 고백해줬던 씬, 이제 확실히 마음을 알게 되고 발전된 그 씬, 그리고 엔딩. 엔딩 씬이지 않을까 싶어요. 다양한 호텔리어 룩을 입었는데 언니가 고른 1위는 로비, 킹더랜드, 드림팀, 관광호텔. 그동안 언니 킹더랜드를 보면서 하루하루 재미있게 보냈어요. 언니 덕분에 이번 여름이 기억에 가득가득 남을 것 같네요. 고생했어요. 감동이야. 아무래도 킹더랜드이지 않을까 싶어요. 컬러도 그렇고 유니폼이 좀 편하기도 했고요. 제일 많이 비춰지는 착장이었다 보니까 킹더랜드 유니폼을 고르고 싶습니다. 소녀시대 노래 중 사랑이에게 가장 어울릴 것 같은 노래를 골라주세요. 일할 때는 아무래도 힘내를 들어야 할 것 같고 Forever One 앨범 중에 완벽한 장면이라는 노래를 좋아하는데 사랑이한테 어울릴 것 같아요. 가사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만약 딱 하루 동안 구원 본부장님과 영혼이 바뀐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궁금해요. 우와 신선한데? 여러 가지가 떠오르는데 일단 취미로 저도 뭐 낙하산도 한번 타보고 헬리콥터에서 좀 뛰어도 내려보고 그러고 저도 그 임원분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해가지고 당장 내일부터 사장직을 맡아 라는 대사를 한번 저도 들어보는 경험을 해보고 싶네요. 사랑스러운 사랑이답게 웃고 미소 짓는 신들이 많았는데 얼굴 경련이 오지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예쁘게 웃는 비법 얘기해주세요. 와 진짜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일단 얼굴에 근육을 잘 풀어야죠. 아이오로 하면서 크게 크게 여기도 이렇게 막 풀어주고 헤르메스를 하시면 됩니다. 눈도 같이 웃어야 되는 것 같아요. 웃는 거는 진짜 거울 보면서 많이 연습도 해보고 자신감, 애티튜드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모든 게 장착이 되어서 뿜뿜 하면서 활짝 웃으면은 어떤 웃음이든 다 예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사랑 배역 이름처럼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기억에 남는 댓글이나 반응이 있다면? 로코에서 날아다닌다 라는 그런 칭찬을 해준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언니 진심으로 왜 이제서야 제대로 된 로코 한 거죠? 너무 잘 소화해서 화남. 이렇게 로코 잘할 거면서 로코 작품 더 보고 싶다. 로코랑 찰떡인 거 알고 계시죠? 좀 아껴둔 거 같은 느낌이에요. 로코는 좀 더 시간 지나서 좀 더 다양한 역할을 해본 다음에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더 좀 재미있게 촬영을 했었고 좀 편하게 촬영도 했었고 했는데 기회가 된다면 또 좋은 작품으로 인사를 할게요. 사랑이 찰떡, 임윤아밖에 할 수 없다 라는 말이 정말 많이 들려오는데 윤아가 사랑이가 되기 위해 가장 많이 노력했던 점이 있나요? 1회부터 일본어, 중국어, 영어, 발음 및 어조로 많은 호평을 받았는데 가장 신경 쓴 부분이 있다면? 호텔리어라는 직업을 가진 캐릭터이다 보니까 자세라든지 서빙하는 그런 순서, 또 인사하는 모습 이런 거를 직접 호텔리어 분을 만나서 조언과 체크를 받았습니다. 일본어, 중국어, 영어 연습을 많이 했어요. 활동하면서 이 언어들을 조금씩 써왔었기 때문에 크게 막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호텔리어로서 업무 용어들을 쓰다 보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쓰는 말들이 아니어서 그 대사들을 기억하는 게 조금 낯설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좀 빠르게 완벽하게 말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 속도감 때문에 조금 더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유독 킹더랜드에서는 신받다 본부장님 일어나시죠 같은 복식호흡 대사가 많은데 유나 언니 애드립인가요? 원래 대본이 그런 건가요? 재미있었던 애드립 궁금해요. 이 대사들은 다 있었던 건데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살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신받다는 정말 현장에서 신받다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했는데 정말 다들 그렇게 해 좋은 것 같아 라고 하셔서 정말 그렇게 하고 본부장님 같은 경우도 빨리 가시죠 뭐 일어나세요 그냥 본부장님으로만 써 있었는데 이 주변에 직원분들이 많이 있는데 일어나진 않으시고 눈치는 보이고 하니까 여기서 이러면 안 되지 라는 그런 느낌을 주고자 오히려 되려 그냥 더 큰 소리로 이렇게 막아버리는 그런 식으로 대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복식호흡을 하는 사랑이가 탄생한 것 같습니다. 재밌었던 애드립은 지후가 왔을 때 원이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서 하는 대사가 있어요. 지금 뭐 침대에서 뭐 하는 거야? 아, 여기가 원이군이 자는 침대구나 라는 그 대사는 원래는 다른 대사였는데 그렇게 좀 애드립으로 바꿔서 그렇게 만들고, 일어날 때도 원래 침대에서 떨어진다 였는데 그거를 둘이 합을 맞춰서 발을 굴러서 동시에 일어나는 식으로 좀 현장에서 같이 얘기하면서 만들어진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찜질방에서 안마의자 하는 씬. 찜질방에서 이제 원희가 평화랑 다을이랑 같이 셋이서 뭐 고백하세요 하는 그런 대화를 하면서 사랑이를 쓱 쳐다봤을 때 안마의자를 하고 있는 사랑이 어떤 게 애들이 배웠냐면 안마의자가 진짜 작동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모든 현장의 모든 스텝 배우분들이 컷! 하자마자 빵 터지셨던, 작동을 하려면 뭘 연결해야 되고 소리도 들어가고 함께 그래가지고 끄고 했었거든요. 이거를 원희가 지금 그런 감정으로 쳐다봤는데 사랑이는 이걸 하고 있는 저 텐션이 맞나 했어요. 진짜 웃겼어. 그 뒤로 배우들 사이에서는 인상 깊은 연기 중에 하나로 안마의자를 얘기할 만큼 재미있게 촬영했던 안마의자 씬입니다. 킹덜랜드 대본집에 엄청 많이 붙인 인덱스 색깔별 의미 궁금해요. 저는 대본을 그 인덱스 테이프도 붙이고 맨 앞장에 씬 정리를 다 해요. 이번 킹덜랜드 때는 씬을 그냥 한눈에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한 페이지에 회차에 씬들을 다 정리를 했었어요. 간략하게 저만 알아볼 수 있는, 그냥 이 씬의 요약 한 줄씩을 써놓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뭐 킹덜랜드 출근, 다을이 뭐 집에 와서 자는 날, 뭐 원희가 밥 사주니,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놓고 그걸 또 나눠요. 여기는 뭐 사복, 여기는 유니폼, 이런 거 다 체크해 놓습니다. 그래서 찍을 때마다 거기를 한 줄씩 지우는 거예요, 찍은 씬들을. 그래서 딱 보면은 그냥 한눈에 볼 수 있는. 유나 배우님이 드라마 오스트 중 가장 좋아하는 오스트는 무엇인가요? 저는 정승환님의 너에게 닿을게 라는 OST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다 좋았던 것 같아요, 킹덜랜드 OST는. 그래도 그 중에서 정승환님 OST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선 드라마 촬영하느라 너무 고생 많았어요. 덕분에 유나 드라마에서 실컷 봐서 행복했어요. 본격 질문! 10개월간의 대장정이 끝났는데 소감이 어떤지 궁금해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촬영하면서 노력했던 결과물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해외까지 많은 사랑을 받게 된 것 같아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사랑이로서 즐겁게 촬영하고 예쁘게 봐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기억에 남는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10개월 동안 함께였던 킹호텔 1등 직원 사랑이에게 하고 싶은 말은? 그리고 스케줄 때문에 많이 바쁠 텐데 팬들 생각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킹덜랜드에서 사랑이로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사랑해요. 킹호텔 1등 직원. 뭔가 이렇게 들으니까 갑자기 촬영 때부터 생각이 나면서 이제 방송이 끝난다는 게 너무 와닿는 것 같아요. 킹호텔 1등 직원으로 열심히 일한 사랑이에게 너무나도 대견하고 수고했다는 말을 해주고 싶고요. 이제는 본인의 꿈을 찾아서 본인만의 호텔을 위해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랑이가 되면 좋겠어요. 사랑이한테? 나 고생 많았다. 아니야? 고생 많았다. 정말 진정한 행복과 미소를 찾아 여기까지 오기까지 고생 많았다. 결혼생활 행복해라. 더 행복해라. 준비된 질문은 여기까지인데요. 많은 분들이 또 애정을 갖고 드라마와 사랑이를 지켜봐 주신 것 같아서 정말 뿌듯하기도 하고 든든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질문에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다 보니까 세상 정말 킹덜랜드가 끝이 났구나,
사랑이를 떠나보내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작품으로 또 인사를 다시 드릴 테니까요. 그때까지 잘 기다려주시고 지금처럼 많이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킹더랜드 천사랑의 임윤아였습니다. 사랑해, 안녕.